정도 체크를 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조지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길이 들어온다면 내일 새벽 한 4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제가 주 타임으로. 네. 어우, 힘을 엄청 쓰네. 아, 제가 예상했던 4시부터 아, 7시 반 8시까지 타임. 새로운 출발선에선 보트마스터 이희 씨. 첫 촬영에 부담감도 있지만 우선은 낚시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보트에 공기를 주입하며 오늘 낚시의 포문을 연다. 아, 오늘 현장 분위기는 날이 좀 흐리고 뭐 활성도는 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 약 한 달 전서부터 제가 이곳을 뭐 농어촌공사 수의를 토대로 계속 주시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여기 이곳이 약 6, 7년 전쯤에 약 48cm 전후 몇수를 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저수지이기 때문에 아, 시기도 비슷하고 아, 수의도 같은 수의이기 때문에 아, 오늘 이곳을 공략하러 나왔습니다. 상류엔 떼짱 수초와 연이 발달되어 있고 중하류권은 마름 수초가 발달된 준평지형 저수지. 보트마스터의 첫 포인트다. 포인트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보트 낚시. 한 달여를 지켜보며 수위를 체크해 결정한 포인트로 향한다. 공략 지점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보트마스터 이희 씨. 공략 지점이 정해진 만큼 주저없이 낚시 준비를 시작해 나간다. 제가 예전에 6, 7년 전에 48 전후 사이즈 좋은 조항을 냈을 때 수위가 약 80% 선이었는데 제가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위를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83%까지 올라갔다가 좀 약간 지금 배수를 하는 상황이어서 80%, 지금 79%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수위에 그 포인트 공략할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 지금 미끼는 옥수수만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은 오늘은 옥내림 채비입니다. 그래서 저부력 채비에 두 바늘, 단차는 약 한 8cm 정도 줬고요. 그러니까 뭐 외래어종이 자꾸 번식하면서 이 국내 저수지들이 변화하는 만큼 약간 좀 섬세한 채비로 공략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 저부력 채비에 이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트마스터 이희식은 낚시에 있어 완벽을 기하려 한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낚시지만 오랜 분석과 연구, 자신만의 데이터를 총동원해 완벽에 가깝도록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즐기지 못하면 그건 마치 꼭 해내야 하는 과제나 업무와 같아진다. 큰 사이즈를 노리는 낚시일 경우 해질녘에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어 무조건 케미를 미리 준비하는 이희식. 입질 들어올 타이밍에 케미를 설치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상황을 깨고 싶지 않은 것. 오늘도 해지기 전에 케미를 준비하며 밤낚시를 대비한다. 그 사이 낮 시간과 어둠의 시간이 교차한다. 본격적인 어둠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 낚시 스타일은 좀 큰 붕어를 낚고자 하는 열망이 예전서부터 많았었기 때문에
저를 뭐 예전서부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빅사이즈를 추구를 합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또 이 빅사이즈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즐기는 낚시를 즐기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예, 큰 고기를 노리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가 지고 나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전반적인 현장의 흐름은 이렇게 뭐 활성도가 좀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초저녁 약 한 7시서부터 한 9시 반 입질이 들어온다면 그 사이에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한 4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제가 주 타임으로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낚시는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질이 올 수 있는 주력 시간대에 보다 더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 또한 붕어를 만나는 확률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상했던 초저녁의 입질 타임은 제대로 된 입질 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일까?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보트마스터 이식. 현명한 판단과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아까 초저녁 한 7시 반경에 입질을 한번 받긴 받았었는데 잡어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그냥 바로 내려가는 그런 입질이었거든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뭐 연출이 조금 안 되고 제가 현장을 파악하는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자리를 한 번 정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질이 소강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동틀녘의 입질 타임을 주력 시간대로 결정하고 포인트 이동을 감행한다. 이 또한 보트 낚시이기에 가능한 일. 포인트 선정에 있어서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보트 낚시는 매력적. 어둠 속에서 은밀히 포인트를 이동한다. 이동한 포인트에서의 공략 지점은 제방권 마름 군락. 최대한 소란스럽지 않게 소음을 죽인 채 원하는 공략 지점에 찌를 내린다. 이전의 포인트에서 전체적인 붕어들의 움직임이라든가 활성도 체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배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방권 아름굴락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앞쪽 우측 편으로는요 점점 깊어지는 3.5m 이상으로 이 제방권 수심을 유지하고 있고 이 좌측으로는 이 지금 마름 군락 자체의 수심이 대체적으로 한 2.5m에서 한 2.78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깊은 쪽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 중에서도 여기 섬처럼 물이 빠지고 나서 뭐 이 바닥이 보여지기까지 물이 빠지려면 좀 많이 내려가야 되겠지만 이 밑에 수중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 주변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측한 시간에 한두 마리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이즈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새벽 시간부터 아침까지 조심스럽게 입질 시간을 예측해보는 보트마스터 이희식. 그에겐 분명 입질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 붕어 낚시에 대한 신념, 예측한 시간대에 입질이 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심상치 않은 찌올림. 분명 입질이다. 이거 봐, 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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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입질은 전반적으로 신경질적이다. 작은 녀석이지만 생명체의 움직임이 반갑다. 이런 게 입질이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야 좀 큰 게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챙이가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계속 잔챙이가 나오더라고요. 활성도는 배수면서도 활성도는 상당히 입질로 봤을 때는 입질 활성도는 굉장히 좋은데 굵은 게 좀 받쳐야 되는데 작은 녀석들이 활개를 치다 입질 활동을 멈추면 분명 큰 녀석들도 먹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 믿는다. 조항에 따른 수위와 저수지의 특징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에 맞는 시기에 출조를 감행하는 보트마스터 이희식. 경험과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 입질을 포착한 보트마스터 이식. 1번. 어우, 달리는 거 봐라 얘. 어우. 어우, 얘네들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오늘? 어휴, 사이즈는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달리네. 항복. 어심 판별에서 침질까지 성공적이었다. 일반적인 옥내림 채비에서 받는 입질에 비해서 지금 오늘 현장 상황이 질을 좀 올리는 편입니다. 스타트. 아까 입질을 받았던 거는 전형적으로 씹는 모션을 보고 제가 챔질을 했고요. 깜빡 연속 동작 두 번, 세 번을 한다는 거는 벌써 주둥이 안에 들어가서 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올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리 가져가는 걸 기다리지 않고 챔질을 했고 요번 거는 뭐 거의 뭐 몸통까지 올랐다가 옆으로 싹 가져가는 거를 보고 챔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계측하고 동이 트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두 번 더 입질을 더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해볼게요. 기다렸던 입질 시간대인 만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보트마스터 이희식. 목표가 뚜렷한 만큼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있다. 계절에 따라서도 뭐 낮 시간, 겨울일 동절기에는 낮 시간이 좀 유리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시기별로 주력 입질 타임을 제가 과거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토대로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 꼭 주력 시간대를 가지고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숨죽여 지부를 바라보는 시간. 대물을 향한 열망이 찌 끝에 향한다. 오늘 보트마스터의 첫 낚시 또한 데이터로 세세히 기록될 것이다. 낚시 또한 선택의 연속이기에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남기기 위해선 치밀해지고 꼼꼼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틈을 즐기는 보트마스터 이희식. 틈을 두어야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에 낚시에서도 그러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 이때 다시 한번 입질이 오고 있다. 8번. 사이즈에 변화가 있을까? 아, 힘쓴다, 힘써. 크지도 않은 놈이 엄청 달리네. 아, 입질은 약했어요. 약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입질이 좀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는데 이건 좀 사이즈는 좀 작은데 뜨자. 조심스럽게 녀석을 맞이하는 이희식. 작다고는 하지만 연이어 30cm를 넘기는 붕어를 만난다. 입질이 한 마디 두 마디 싹 리드미컬하게 그 깔짝이는 입질에서 쳤어요. 아까 잔챙이들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약간 신경질적으로 쭉 올리고 막 이런 입질이었는데 확실히 좀 입질이 좀 옥내림채비에 나오는 입질처럼 리드미컬하게 좀 표현이 됐어요. 아, 제가 예상했던 4시부터 아, 7시 반 8시까지 타임 그때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잔 씨알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는 큰 사이즈들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이것도 뭐 큰 사이즈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게 좀 입질이 멈추고서 지금 약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요게 낚였으니까 분명히 한 마리 두 마리는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시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번엔 좀 더 사이즈 좋은 붕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 포인트를 선택하기 전 철저하게 포인트를 주시하고 분석했던 것은 결국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것. 보트마스터 이희식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정직하게 흐른다. 한두 수 정도 좋은 사이즈의 붕어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예측 아래 어신 판별에 집중한다. 상대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는 것이 상대를 제압하는 기본. 물가에선 자신을 삭제해야 한다. 이때 다시 입질이 오고 있다. 7번. 놓치지 않고 챔질하는 이희식. 어우, 힘을 엄청 쓰네. 녀석의 파워, 진한 손맛. 보트마스터를 또 한 번 매료시키는 붕어 낚시의 맛이다. 힘이 많이 좋아졌구나 얘네들이. 앙탈이 심한데? 그래도 요만한 거라도 하나 나왔으니까. 자. 또 한 번 예측대로 결과를 만난 이희식. 역시 보트 마스터다.
동틀력 지금 약간 안개도 끼고, 일단 잔챙이 입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 마리 나왔었고, 잔입질, 챔질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잔입질이 한두 번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잔입질이 들어오다 보면 큰 고기들이 좀 들어올 텀을 주질 않기 때문에, 좀 한두 시간 정도 입질이 없다가, 제가 예상했던 한 4시서부터 한 7, 8시까지 요때 지금 입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입질이 딱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지금 동이 터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꼼짝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캐치해서 낚게 됐습니다. 근데 입질이 점잖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마디 움직이다가 조금, 나중에 챔질 타임 잡았을 때는 쭉 밀어 올리는 입질이었었습니다. 고기는 뭐, 채색도 좋고, 고기는 이쁘네요. 좋은 선택, 좋은 만남이었다. 예측했던 입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낚시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진 최선을 다한다. 지금 뭐 제가 판단했던 주 타임은 지나가는 시점이라 뭐이 자연이 변화되는 거야 뭐 제가 전체적으로 뭐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입질을 받기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철저한 사전 분석과 자신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대로 결과를 이끌어낸 보트마스터 이희식. 그의 보트 낚시가 기대되는 이유다.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많은 포인트를 공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런 노하우로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